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원의 제시예요. 오늘은 습관 성형 수업 여섯 번째 시간인데 1강부터 6강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꾸준히 성공할 수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많이 먹고 나서 자책하고 살이 안 빠져서 조바심 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마주했을 때 이 감정을 어떻게 잘 다뤄서 헤어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번 여섯 번째 수업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언니는 과식 정말 한 번도 안 하세요? 몸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나요? 근데 사실 저도 과식을 때때로 하고 스트레스 받고 후회도 되죠. 그리고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몸이 결과로 빨리빨리 안 보여주면 조바심 나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저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더 나아진 점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나는 순간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빨리 빠져나오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 멘탈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지컬 피트니스,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이랑 멘탈 피트니스랑 되게 공통점이 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소에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근력도 많이 키워놓고 폐활량도 좋고 이러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근력이 부족해, 숨이 딸려 이러면 중간에서 지쳐서 포기하고 내려오게 되잖아요. 멘탈 피트니스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뿐만 아니라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 슬픈 일,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일들이 있을 때 깊은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마음의 근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부족하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계속 주르륵 미끄러져서 다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마음 근력도 몸에 근육이 붙고 근력이 강화되는 거랑 똑같이 훈련을 통해서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덩이를 싹싹 피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더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게 됐고 그걸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의 뿅망치를 쥐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두더지잡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보실게요. 우울한 감정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조바심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후회, 스트레스, 무기력 이런 감정들이 뿅뿅뿅 튀어나왔을 때 각각의 부정적인 두더지들을 타파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뿅망치들을 여러분들에게 쥐어드릴 테니까요. 적절한 망치로 이 감정을 타파해보는 힘을 길러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뿅망치는 불안망치예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불안한 경우 많으시죠? 오늘 친구랑 약속했는데 내가 또 폭식하면 어떡하지?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어도 이게 내 계획대로 될지 이런 불안감이 들 때 이 뿅망치를 써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환경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주 따뜻한 방 안에 어떤 침대 위일 수도 있고 바닷가에 야자수에 걸려있는 해먹 안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는 느낌을 주는 그런 환경. 내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는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심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신혼여행 갔을 때 봤던 알프스의 평화로운 그 풍경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해보세요. 지금 아예 저랑 같이 해볼까요? 눈 감고 심호흡을 해주세요. 나는 지금 스위스의 알프스 자락의 초원 위에 앉아있어. 이런 식으로 잠깐 이렇게 딱 5초만 했는데도 환기가 되는 느낌이 드시죠? 여러분만의 가장 따뜻하고 안정감 느껴지는 그런 편안한 공간을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다가 불안함이 나를 엄습할 때 요 뿅망치를 탁 들고 명상을 딱 5초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망치는 무기력할 때 쓸 수 있는 무기력 망치예요. 다이어트 할 때도 계속 식단하고 운동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걸 내가 뭘 위해서 해야 되지? 다이어트를 해야 될 에너지 자체가 바닥이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럴 때 일단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쓰고 있는지 실제로 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찾아오는지 식단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신경 쓰고 이러는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내가
제가 하루 동안 자거나 휴식을 하는 시간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이런 무기력한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왔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쉼이 부족하고 너무 자주 운동에 대한 생각, 식단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다면 오히려 그 무기력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무기력하게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꾸 뭘 해야 되는데 하면은 반작용 때문에 더 하기 싫은 마음들이 생기고 무기력해지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그거의 반대작용으로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을 좀 잡아서 아무런 약속도 잡지 말고, 뭘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하루 루틴 같은 걸 아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는 하루를 가져보세요. 이렇게 쉬어주면서 내 내면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되고 나면 다시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볼 계획이라든지 의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계에 됐을 때는 예쁜 옷 입고 예쁜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걸어도 보고 카페에 가서 책도 한번 보고 안 하던 짓들을 하나씩 해보시면 이 무기력이라는 구덩이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시기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망치는요, 스트레스를 타파할 수 있는 스트레스 망치예요. 살면서 스트레스를 아예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소복소복 쌓이는 스트레스들도 있고, 멘탈에 빡 꽂히는 그런 충격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해결해 나가면서 살지 않으면 이게 쌓이면서 몸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다이어트하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 많잖아요. 타인의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 좀 잘하고 싶은데 맘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스트레스를 몸으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 상황들을 묘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응어리를 신체적으로 분출을 하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취방에 살고 있어 소리 지를 수 없다, 그러면 음소거로 소리를 지르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나 스스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게. 그리고 몸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건 운동이겠지만 한바탕 춤을 춘다거나 막 발버둥을 친다거나 머릿속에만 있는 스트레스를 바깥으로 격하게 표현해보는 방식을 써보시면 스트레스를 타파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사실 소리 질러서 해결될 수 있는 것부터 굉장히 근본적인 스트레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때문에 만성적으로 계속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이 뿅망치는 스트레스라는 구덩이에 확 들어왔을 때 내가 거기에 압사당하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근본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만성적인 근본적인 스트레스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방법은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뿅망치는요, 후회망치예요. 다이어트 하면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후회하죠. 술 먹고 나서 후회하고, 야식 먹고 나서 후회하고, 운동 건너뛰고 나서 후회하고,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후회 자체는 살을 빼주지도 않고 우리를 바꾸게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남은 미래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기 때문에 후회할 시간을 차라리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남은 날들을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0살이야. 90살 산다고 했을 때 앞으로 60년이도 남았죠. 그래서 이 남은 60년을 월로 환산하면은 720개월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720번만 달력을 넘기면 죽는 거니까 내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후회할 시간에 앞으로의 남은 720번의 기회들을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까로 생각을 전환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후회 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가다가도 다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밤에 친구들이랑 마라를 먹었어요. 마라탕. 마라 먹다 보니까 또 단 게 땡겨가지고 단 군것질도 먹었어요. 그러면 물론 이걸 먹고 나서 속이 부대끼고 몸도 무겁고 이런 감정에 후회가 되지만, 이걸 후회할 시간에 차라리 내일 뭘 먹을지 계획해보기에 시간을 더 쓰는 거죠. 내일 또 세 번의 기회가 있고 그 다음날 또 기회가 있고, 내가 이걸 만회하고도 남을 충분한 기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때 잘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후회의 구덩이를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망치는 우울망치예요. 우울함은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우울증 치료 방법도 진짜 다양하고 아주 경미한 우울증의 전 단계에서부터 약물치료가 필요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경미한 우울감, 우리가 이제 우울의 구덩이로 파고 들어가기 전에 나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한 명 떠올려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의 나에게 격려의 편지를 써준다면 뭐라고 할지 상상해보고 그 말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 자신에게 들려주면서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자꾸 나의 언어로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울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보는 나의 시선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고 조금 더 상냥한 말을 나에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리 우울해도 사실은 듣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좀 더 따뜻한 말? 좀 더 격려해주는 말이 듣고 싶은데 그게 내 입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빌려서 그런 이야기를 나 스스로 한번 꺼내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울해져 있었던 감정을 조금 더 업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우울의 나락에 빠져있을 때 다시 열심히 기어 올라올 수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렇게 해서 습관 성형을 하다가 부정적인 감정에 맞닥뜨렸을 때 감정이 구덩이에 뿅 빠져버렸을 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방법 알아봤어요. 그래서 불안, 무기력, 스트레스, 후회, 그리고 우울 이렇게 다섯 가지 두더지들이 막 튀어나왔을 때 이거를 잡을 수 있는 뿅망치를 하나씩 알려드렸거든요. 오늘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 하면서 혹은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서 한 번쯤 맞닥뜨려 봤었던 부정적인 감정들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써보 하시고 그거에 맞는 제가 쥐어드린 뿅망치를 사용해서 댓글에다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혹은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다 이런 후기를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정을 다루기 어려워하는지 어떤 감정이 습관 성형에 제일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들 어려움 겪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